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채팅창에 벌써 이분의 종목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MTN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님의 3월 추천주가 사마 네트워크였습니다. 30%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채팅창에 사마 어찌할까요? 수급이 마구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답변 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사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그때 소개를 해드릴 때도 우리가 이 3월 12일이거든요. 그러면 3월 12일이면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넘어가는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주가 그다음부터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에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열혈사제라는 드라마를 지금 제작을 한 업체고요. 이 드라마가 이제 4월 20일에 종영이거든요. 4월 20일. 그러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적자 기업이고,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실 저도 이런 뭐랄까요, 뭐 제작업체를 뭐 쉽사리 믿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게 대부분 다 인기에 의해서 거품이 상당히 많이 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지금 뽑아내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멘텀, 바로 뭐 열혈사제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 저가 권역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고, 뭐 오늘까지 약 30% 조금 넘는 수익이 달성됐는데, 지금 자리부터 이제 파는 것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번 주 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드라마에 대한 TP를 쳐야 되고, 그게 또다시 시청률이 또 잘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필수 조건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부터는 좀 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더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 2,300원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위로는 이제 분할적인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대응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언급이 되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주가를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주면 좋은데, 뭐 올라갔다가 빠지는 게 주식시장의 뭐랄까 상시적인 모습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기 힘드신 건데요. 이게 우리가 기업이 실적이 동반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슈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을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꼭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신 전략이 가장 유용하더라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텔레칩스하고 가비안데요.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뭐 AS를 해드리려고 해도 조금 수익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AS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더 홀딩에 대한 의견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했던 종목입니다. 가비아. 가비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뽑아낼까 말까 뭐 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지 말지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는 상황인데, 뭐 저는 뽑아낸다고 보고 추천해드렸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금 업황적인 부분에서는 1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장난치지 말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빨리 뽑아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비아도 꾸준히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수익이 나지는 않았어요. 옆으로 이제 횡보를 지금 붙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가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지금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조정이 들어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외국인들이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유통 물량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앞에 있던 이 상당한 악성 눈물 자체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욱더 알맞지 않나라고 보고 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뭐 코스닥이 오늘 시장 자체가
0.6%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 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다음 시장에 뚜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종목군들이 조금씩 바뀌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제이 콘텐트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상당히 뭐 재밌게들 보셨을 겁니다. 그 스카이캐슬이 종영이 됐던 게 2월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그러면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 월봉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들을 우리가 틀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안 되면 지금 다시 한번 뽑아내는 양상인데,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려면 실적이 우리가 소위 하는 얘기로 엄청나게 안 좋게 발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뭐 전망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기관의 매수가 고가 권역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입된다는 것은, 그러면서 양봉을 형성시키고 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앞서서 이렇게 랠리를 한번 펼쳤던 세력들 자체가 바로 기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기관의 움직임 자체가 나타났고, 이 여전히 이제 물량 자체를 모두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잠정 매물이 고가 권역의 상당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저가 권역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중앙백 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북한의 돼지열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되었다, 아니다라는 뭐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요. 주식시장은 어차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뭐 중앙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약품, 그리고 뭐 제일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지금 움직이는 양상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백신 관련주에 대한 한 번의 순환매 자체를 조금은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땐 거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 이런 중앙 백신 같은 종목군인데, 앞에서 이미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졌던 종목군이고요. 지금 이 바닥권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 지금 이게 조금 벌어져 있는 양상인데, 매수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거는 조금 짧게 제가 특별히 손절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하단에서 이제 뽑아냈던 어제 봉이 상당히 중요한 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봉의 이 하단 자체를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추세적으로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만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콘텐츠리 중앙백신 이 두 가지 종목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눈여겨보죠. 이렇게 수익 AS가 자주 되는데요. 두 종목 기억하면서 체크하겠습니다. MTN의 이상루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